지인 언니예요.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제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, 바로 운동이에요. 운동.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운동복 차림으로 좀 이렇게 얘기와 걸맞는 컨셉으로 예,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제가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또 언제부터 했는지 또 어쨌든 저도 중년의 나이인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,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는 비결? 예, 그런 거를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운동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마음대로 잘 시작이 안 된다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하는데요. 저도. 제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9년이 되면서 이제 만 4년이 지나서 5년 차에 들어가요. 그 전에는 정말 숨만 쉬는 그냥 아줌마였죠. 저도 그냥 회사 갔다 와서 푹 퍼져갖고 저녁 먹고 TV 보고 영화 보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 오고 뭐 이런 반복적인 거, 주말에도 또 쉬어야 되고 늦게 일어나고 예, 그런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이에요.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너무너무 평범해요. 친한 동생이 언니 동네에 요가 학원이 새로 생겼는데 혼자 다니는 거보다 같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함께 가보지 않을래? 라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그 학원을 다니면서 제 인생이 바뀝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제가 운동이 막 좋아서 그래서 이제 요가 학원을 갔다기보다는요. 일단 친구라도 좀 사귀어볼까? 내 좀 이렇게 여기 미국에서 사는 소셜라이프를 좀 만들어보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그런데 가서도 좀 친목도모, 예, 친구들도 좀 사귀고 뭐 그러면 어떨까? 왜냐하면 여기에서 살면은요. 학교 친구 일단 없죠. 전 학교 전부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거의 하니까 회사 동료들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질 않아요. 굳이 제가 그런 자리를 나가지 않으면 그냥 딱 정말 한정적인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니까 그런 용도가 컸어요. 처음에 그 학원을 나간 게. 자, 그래서 이제 요가를 딱 갔는데 사실 제가 그때 요가 학원을 가면서 큰 실수를 범한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요가를 너무 만만하게 봤었어요. 그냥 너무 큰 움직임이 없잖아요. 굉장히 정적인 자세가 많잖아요. 요가는 뭔가 지탱하기, 멈춰서서. 그래서 아, 저 정도는 나도 한다. 그래도 왕년에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운동도 좋아하고 했었는데 그거 못하겠어? 하고 좀 만만한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. 그런데 웬걸요. 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정말 이건 오산이에요. 왜냐하면 요가는요. 이 지탱을 하는 근력이 엄청 필요한 운동이더라고요. 예, 그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한 발로 이렇게 지탱하고 쓰고 막 이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. 그게 이 한쪽 다리로 전부 지탱을 해줘야 돼요. 그만큼의 근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운동이 바로 요가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요.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. 저도 이전에 운동을 할 때는 항상 헬스클럽을 이용을 했어요. 가서 이렇게 저 혼자 운동하는 거 있죠. 이렇게 낑낑거리다가 아, 다 했어. 바로 러닝머신 가서 러닝머신 뛰고. 자,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끝까지 못하고 포기했을까요?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. 재미도 없고 심심해요.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이긴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저같이 헬스장에서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,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반드시 함께하는 클래스를 가세요. 그러면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좀 창피한 것도 있고 또 이기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. 제가 장담하는데. 자, 그래서 요가 학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일단 잘 안 되잖아요, 처음에. 근데 옆에 사람도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나보다 해! 열받는 거예요. 저 친구도 하는데 내가 못하면 안 되지. 그래서 더 버티기! 막 이렇게 해서 버티기 자세 봐!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. 그리고 요가는 막 이렇게 막 뛰거나 처음에 유산소 운동이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버티고 매일매일 가면 점점 늘어요. 그 힘이. 그래서
그게 조금씩 뭔가 자세가 되잖아요. 그러면 재미가 붙어요. 어? 된다.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는 친구들을 계속 옆에서 복돋아 줘요. 막 치어업을 해줘요. 어, 잘한다고.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 운동이 빨리 늘어요. 그래서 옆에서 막 어떻게 요령을 아세요. 막 이렇게 복돋아 주면 얘 친구들이 어떻게 잘하는지를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세요. 자, 저는 운 좋게 그렇게 좀 나날이 좀 발전을 했죠.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전문적인 운동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요가를 한 1년 정도 하고요. 그리고 나서 찾은 게 바로 필라테스예요. 그래서 자세 교정이나 예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. 내가 요가를 함으로써 뭔가 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해봤잖아요. 근데 그때 한참 필라테스가 붐이었어요. 뉴욕도. 그래서 필라테스 막 그 학원들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그 필라테스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? 공동구매, 티켓을 공동구매하는 그룹폰 거기에 그 티켓이 나왔길래 아주 싼 가격에 제가 10장을 구입을 합니다. 그래서 원래는 한 번 갈 때 한 40불? 그러니까 거의 한 5만원 안 되는 돈에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를 저는 한 번 갈 때 10불, 만원꼴의 가격으로 10장을 구입을 해요. 그래서 그 10번을 이제 필라테스를 다니게 돼요. 아주 싸게. 그 다음엔 어떤 작전을 쓰냐면 그룹폰에 나와 있는 이제 티켓을 공동구매하는 거기에서 우리 동네에 나와 있는 모든 운동하는 데를 다 샀어요. 요거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거 사고 요거 끝나면 요거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목적이 싸게 사는 거였죠.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싸게 내놓음으로써 자기네 가게를 PR을 하고 이 운동이 마음에 드는 사람의 고객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지만 저는 당시에 이 운동 저 운동을 다 해보고 싶은 욕심에 그걸 홀라당 홀라당 다 삽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운동을 그때 하게 돼요.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킥복싱도 한번 해보고요. 또 이 바벨 들고 이제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예 뭐 크로스핏 같은 것도 해보고요.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 가갖고 운동을 합니다. 한 군데에서.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이 정말 재밌어졌죠. 근데 이제 그때 그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아 내 적성에 내 스타일에 가장 맞는 운동법을 찾게 돼요. 그 운동이 바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붓캠프예요. 한국에서도 지금 붓캠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자, 혹시 붓캠프를 못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운동하는 장면을 살짝 넣었는데요. 코치가 한 명이 있고요. 특별한 장비나 기계가 필요가 없고요. 군대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명령을 합니다. 뛰어! 윗몸을 키기! 20번!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장비에서 그 코치의 말을 듣고 해야 돼요. 해야지 돼요. 안 하면 막 코치가 야단을 칩니다. 욕을 해요. 막 여기서 Do it! Do it!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심리가 하게 돼요.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많잖아요. 이 사람들하고 일단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. 이를 악물고.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또 운동하시는 분들의 많은 공통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동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땀 흘린 다음에 그 성취감이나 시원함 있죠? 그 매력에 운동을 한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장담해요. 저는 운동을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지만 지금도 운동을 가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아 요즘 딱 그 정답이 누구냐면 김종국 씨,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김종국 씨가 운동하면서 막 아 좋다, 아 시원해 막 이러잖아요. 몰라요. 저 정도 수준에서는 거기까지는 조금 많이 한참 가야 되는 뭐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가 가요. 너무 시원한 거 있잖아요. 땀을 쫙 흘리고 난 다음에 그 사우나 들어가서 땀 빼는 그 기분이 아니에요. 정말 이 아, 너무 이 뭔가 시원한 느낌 있죠. 그 기분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 운동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저도 약간 느끼게 즐겨하게 됐어요.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한 4년 넘어서 운동을 해올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저는 뭐 프로페셔널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.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을 가서 하려고 하는 주이고요. 그리고 하루에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의 클래스를 듣고 있습니다.
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. 운동을 하고 하기 전후를 비교하면요. 크게 뭐 체중 변화라든지 뭐 이런 근육이 뭐 엄청나게 막 생겼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. 왜냐하면 적당히 하는 거니까. 그런데 뭐가 좋아졌냐면요. 근력이요. 에너지. 요즘은 계단을 타다다다다다 뛰어 올라가도 별로 숨이 안 차요. 그리고 운동을 가서 막 이제 뜀박질 같은 거 시키고 하잖아요. 그럼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. 죽을 것 같았어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힘들어요. 저는 40대 중반에 중년 아줌마잖아요.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운동하기 힘든 나이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. 하지만 이거를 바로 한 번에 시작하려고 그러면 100% 실패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. 처음에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요만한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.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나오는 유튜브에서 따라하기 쉬운 그런 동작들을 집에서 천천히 따라 하시는 것부터 정말 하시기를 권유합니다. 자,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어요. 제가 장담합니다. 자,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요, 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. 감사합니다.